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. 저 박서준 씨, 강하늘 씨두 분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영화에서 보면 좀 액션 씬도 그렇고 좀 점점 뒤로 갈수록 내적으로도 두 사람 다좀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두 배우분들 다 실제로 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거나 아니면 뭐 성장해가는 본인의 모습을 느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. 어느 분부터? 네. 일단 내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구나라는 거를 촬영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.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입김이 정말 끊이지 않는 촬영 현장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 내가 진짜 추위를 많이 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방금 제가 답변 드렸던 아 답변이래 얘기했던 거랑 조금 연장이 되는데요. 아 이게 진짜 역시나 상대와의 호흡 안에서 찾아가는 캐릭터가 제일 재밌고 제일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나 혼자 캐릭터를 아무리 만들려고 노력해 본다 한들 그거를 받쳐주는 듯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과 잘 맞아야 더 호흡이 좋고 더 살아있는 인물이 표현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. 네, 일단 제가 깨달은 부분은 액션 씬 촬영은 웬만하면 겨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요. 여름에 제가 액션을 많이 찍었었는데 겨울에 해보니까 좀 다칠 위험이 더 높더라고요. 몸도 많이 굳고 아무리 리허설 하면서 이렇게 몸에 열을 낸다고 해도 다시 식는 과정이 엄청나게 빨라서 액션이 참 겨울에 그렇게 맞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. 그렇지만 뭐, 또 작품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. 깨달은, 네, 그리고,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어리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, 거기서 하나 더 하자면, 우리의 호흡을 담아주실 수 있는 많은 스태프분들과 또 많이 친해져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고, 가족 같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그래서 스태프분들과도 정말 감독님이지만 형, 동생처럼 많이 지내게 됐던 것 같고, 앞으로도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것 같습니다.